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6동 대명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미용실 입점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중앙시장과 대형마트, 초등학교와 많은 강구수로 인해서 임대 수요층이 이미 확보된 곳이고요. 미용실도 초등학교 학부모분들로 인해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5평이고요. 매매 금액이 현재 19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절충이 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따로 매매 금액 얼마나 절충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인분과 협의한 매매 금액으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오늘 건물 정말 좋은 가격에 매입하시는 거 맞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옥상을 정원처럼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 옥상에서 가족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장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정면에 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 보시면 세 가지 색상의 대리석 사용하셔서 건물 굉장히 인물도 좋고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주차하고 차가 한 대 지나가면은 8m죠. 북 8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간 건물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또 주차 내 집 주차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코너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대명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대명초등학교가 이제 있다 보니까 골목길 상권도 보시는 것처럼 학원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바로 앞으로는 대형마트죠.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명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천지원 사우나 간판이 있는데 천지원 사우나 간판 저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사우나 주차장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도보로 대명역까지는 2분 거리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층에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층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용실 손님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미용실이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건물 1층 보시면은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건물 4층 높이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차장은 건물 전면 쪽에 이제 두 대가 되어 있고요. 건물 후면 쪽으로 가시면은 또 6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고 뒤쪽에는 보시면은 주차 스토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주차 층고에는 SMC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주차장 뒤쪽으로 또 가면서 오늘 건물 상세 내역하고 층별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보시면은 주차장 쪽하고 골목길 쪽하고 보시면은 가운데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이제 깔아 두셨기 때문에 바닥 크랙이라든지 깨짐 현상이 다른 집들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세입자 외에 다른 외부인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전면에 2대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6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겹주차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차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건물은 그런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건물이고요. 자, 건물 후면부로 제가 이동해서 후면부 쪽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 쪽에도 보시면은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제 흠집이라든지 구석구석으로 모난 데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바로 위에 보시면 창호가 이제 나타나는데 2층까지 건물과 오늘 건물과 내 집 뒤쪽에 건물과 간격이 넓게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2층에 보시면은 2층까지 일조량이 풍부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층층 가구 구성 및 복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8채널 CCTV로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을 잘 비춰주고 있고요. 자,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 청소도구가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이제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총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주인이 주인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일이라든지 바닥 청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4층입니다. 4층 보시면은 주인세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나무로 이렇게 짜 두셨고요. 주인세대 현관문이고 주인세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투룸 두 가구 총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보시면은 초반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옥상 정원으로 이제 가꾸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이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시와 이제 통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고요. 옥상 나가는 문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옥상 제가 열고 들어왔던 문이고요. 바로 앞에는 보시면은 또 터닝도어로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문을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옥상 나와서 보시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 가족분들하고 벤치 하나 마련하셔서 가족분들하고 파티를 즐기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옥상 바닥에 보시면은 돌계단과 잔디로 이제 구성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가족분들하고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전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채소라든지 그릇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전도 미리 뽑아 놓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인조 잔디가 아닌 이제 천연 잔디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잔디 깔기 전에 미리 방수는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는 전혀 없는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군데군데 도경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런 건물에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옥상을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 놓은 공간에서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 오늘 건물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런 건물에 거주하시면서 정말 가족분들과 돈독한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4가구, 투룸 6가구, 쓰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4.4제곱미터, 9단위로 95평, 건물 연면적 571.73제곱미터, 9단위로 172.9평, 사용승인 2016년 10월 20일날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9억 5천, 융자 6억 3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놨을 경우에 6억 5,300만원, 인수가격 6억 6,700만원, 월수입 518만원에 은행이자 2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1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초반부에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나와있는 호가 매매금액이죠. 호가는 19억 5천인데 주인분과 이미 협의가 다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격 절충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정말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절충을 하게 되면은 인수 가격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 주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작은 인수 금액으로 이자를 공제하고 순수입이 319만원 나오는 매물, 정말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설명을 또 못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다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이제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세입자가 이제 임대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5개월 후면은 이제 계약
완료이 되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쯤에는 오늘 건물 주인세대에 입주도 이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가시고요. 자, 다른 건물에 가보시면은 요즘처럼 추운 날 이제 타일 깨짐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건물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 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1층에 앞서 설명드리지 못한 게 1층에 보시면 이제 세입자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무인 택배 보관함도 앞에 바로 앞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대명6동 대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대명역까지는 2분 거리에 있는 다가오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